안녕하세요. 자, 8년 전에 잠깐 공연을 해줬었던 예. 내가 푸딩이었나? 제가 젤리 푸딩. 아, 젤리. 젤리. 재밌어요. 자, 우리 젤리.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 이제는 진짜 네. 진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 때만 해도 완전 애기였거든요, 사실. 20살, 21살이었는데. 아, 지금 처음으로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지금 처음으로 찾아본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되게 안락한 것 같아요. 아, 안락하다? 또 여기, 여기, 여기. 열심이니까. 예, 네, 열심이니까. 미스터 미스터. 이게 뭐야? 미스터 미스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노래 뭔지 몰랐어. 태훈이 형 한마디 하네요. 뭐라고요?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처음 들어본 노래야. 제가 대박이야. 어, 슬리퍼. 슬리퍼. 야. 슬리퍼. 좋다. 야. 뻔뻔해. 야. 야, 야, 스텔이 진짜 빠르다. 왜? 안 움직이네. 제가 몇 번 유리야 하고 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뭐 그럼 재빈이 하나 놔드릴까? 얼음 있어요? 아, 얼음은 돼요. 얼음은 나와요. 핫빙수 기계 어때요? 핫빙수 기계 좋아요. 핫빙수 기계 빙수지? 야, 우리가 체스 키워드리 이렇게 떨어질 일이냐면 끝! 제일 잘 아, 오케이 네. 아, 솔로! 솔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아, 그러세요. 우리 태연 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기 어설픈 성대모사 모신 이순재 선생님, 김재동 씨, 샤라뽀뽀. 특이한 건 샤라뽀뽀는 특이하네요. 샤라뽀뽀 어떤 거예요? 테니스 할 때? 라켓도 들고 있네. 아, 라켓도 들고 있네. 한번 해주세요, 태연 양. 샤라뽀뽀. 네.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잘한다. 정말 잘한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요. 말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이건 예전 성대모사고 지금 뭐 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성대모사 있습니까? 아, 뭐 딱히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해요, 사람들?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촬영을 해보면 태연 양이 애교가 그렇게 없어요. 약간 진짜 없어요. 네. 그럼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귀신꿍. 네, 귀신꿍꿍 네. 한번 합시다. 자, 우리 대표 씨가. 꿍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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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못 살아. 할 수 있고 없는 태연이. 자, 우리 태연이 형. 자, 시동 온다, 시동 온다, 시동 온다. 이거 신선이야. 네? 나 꿈꿔 또 꿈꿔 또 기디 꿈꿔 또. 사실 태연이 형 이게 애교가 네. 아마도 마지막 애교가 아닐까 싶어요. 생애. 아, 그리고 OST의 여왕입니다. 오상택 씨죠. 만약에 들리나요? 사랑의 동 다수 히트곡입니다. 아, 만약에 뭐 난리났죠. 태연이 형 이렇게 특별히 OST에 이렇게 뭐 히트곡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건 태연이가 설명하기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저는 태연이가 부른 OST를 보던 애청자로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연이가 부르면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태연이 형이 주인공도 하면 되잖아요. 연기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아, 제가 잘 못해서. 아니야, 하면 잘할 텐데. 아, 저는 그래도 그런 뭔가 드라마나 뭐 영화에 이렇게 목소리 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요. 만족합니다. 아, 그럼 우리 주간 아이돌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위해서 만약에 한번 한 소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여기까지 할게요. 잘한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 보니까 그 수영양이 제가 채널 소시라는 TV를 보는데 수영양이 운전하는 거를 너무 답답해가지고 태연양이 운전하더라고요. 운전하더라고요. 갑자기 20살 확 나가세요.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먼저 운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집이 전주잖아요. 그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운전을 많이 들었구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태연 양이 기차의 달인인지 아닌지를. 진짜 웃겨. 뭐야? 아니야. 뭐야? 진짜 웃겨요. 진짜 대박 사건. 사이즈가 대박 사건 거 아니에요? 자, 태연 양이 와서 진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네. 고객님 오세요. 과연 베스트 드라이버 달인지를. 자, 시동을 이렇게 거시면 되고요. 태연이 원샷도 그랬기 부셔지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어머 어떻게 앉아? 저희도 탔어요. 이거 예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쩍벌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아, 이렇게?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와, 여기에 들어간 성인이 처음이에요. 저희는 보통 엉덩이가 이쪽에 있거든요. 아, 너무 웃겨.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 처음이에요, 진짜. 완전 신기하네. 자, 여기 기아 있죠? 들어갔다. 볼 수 있겠어? 한번 시비를 한번 해보세요. 사이드미러 좀 펴고. 자, 갑니다. 한 바퀴 돌아주세요. 시베이. 어머! 신기해. 야, 웃겨, 웃겨. 야,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 후진도. 야, 웃겨, 웃겨. 야,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 후진도. 후진. 후진은 기아를 후진으로 내리면 돼요. 예, 예. 자. 어머, 어머. 아,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이 와중에 열심히 주차하고 있어. 아, 주차하면 되나요? 아, 주차하면 되죠. 저 안에. 주차 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가면 자, 시원한 뭐 음료수라도 하나. 그렇죠. 커피? 아니 아니야, 한 번에. 화이팅, 화이팅. 자, 갑니다. 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세레머니. 예. 오, 이거 한 번에 딱 하냐? 와, 완전 되게 재밌네요. 이 감이 좋네, 태연 양이. 근데 너무 웃겨. 이게 팬들이 각이 안 나와요. 또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자, 혹시 아메리카노에 도전하실 분 있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도전하실 분. 나와! 자, 우리 선이 형이. 나도 할래, 선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불만이야? 자, 우리 선이 양. 아이고. 자, 우리 태연 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확보하셨습니다. 태연 언니? 태연! 아, 좋아하네요. 좋아해요. 자, 태연이 형 한번 태연이 형 가야죠. 가야죠, 태연이 형 도전 한번 하죠. 좋아요? 예. 얼굴도 샤박샤박 샤박샤박 몸매도 샤박샤박 샤박샤박 얼굴은 V라인 V라인 몸매는 S라인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태연이, 누나, 태연이 같이 할까요? 아, 코피 웃기다. 꼬리 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나갑니다. 준비. 어, 진짜 빨라. 유나 벌써 맛봤어. 어, 유나 진짜 빨라. 어, 됐어. 아, 누구야? 손을 손으로. 기대된다. 자, 됐어요. 하나, 둘, 셋. 셋. 시원함, 시원함. 아, 좋아. 자, 우리. 아, 태연 양.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나올 땐 좀 뭔가 에피소드를 좀 쌓아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사랑 많이 해주세요. 자, 세 자리 남았습니다. 결국 정답은 8개인데? 자, 왜요? 잘했어요. 저희가 흥이 나느냐? 흥이 나느냐, 안 나느냐? 흥이 좋죠. 흥이 좋아요. 옮기는 분에게 한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어디에다 올려야 돼요? 시간을 줘요. 네 분다. 네 분다. 하나, 둘, 셋. 앞으로 더욱더 나 꾸고 또 꾸고 또 기디 꾸고 또